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오늘도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은 누구나 한 번쯤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인데요. 대부분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쉽게 호전되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지럼 증세가 나타난다면요,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지거든요. 이럴 때 이런 그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요즘 많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러다 말겠지 소홀하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더구나 그 어지럼증 원인 중에 3, 40%를 차지할 정도로 이석증은 흔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막상 의심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대자인병원 이비인후과 김진만 과장과 함께 어지럼증과 이석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어지럼증이 반복된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중에 전정기관의 평형감각을 유지시키는 이석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석증이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대표 질환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진만 과장과 함께 어지럼증과 이석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어지럼증이라는 증상은 우리가 뭐 일상에서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잖아요. 그런데 막상 말로 설명하려면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어떤 증상인가요? 네, 어지럼과 관련된 많은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환자분들께서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어지럼은 사실 진단명이 아니라 특정 질환을 의심을 해야 될 증상입니다.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많이 찾아오시지만 그 증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 역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증상을 여쭤보면 머뭇거리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어지럼증을 자주 겪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 갑작스럽게 생긴 증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병원을 갔을 때 내 증상을 얼마나 잘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검사도 줄여서 금전적인 부분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좀 유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어지럼증은 증세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회전성 어지럼증이라고 그래가지고 몸이나 주위가 도는 것 같은 느낌을 말할 때가 있는데요. 흔하게 천장이 빙빙 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이런 회전성 어지럼증은 구역이나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반 증상이나 지속 시간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귀로 인한 원인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실조라고 하는데 술이 취할 때처럼 몸이 비틀거리거나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그다음에 얼굴 감각이 좀 둔하다든가 아니면은 좀 눈 초점이 맞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말이 좀 어눌해진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주로 중추신경인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기능 영상의학적인 빠른 평가가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득해지거나 순간 몸에 힘이 빠진다거나 기절할 것 같은 느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빈혈이나 저혈압, 저혈당 같은 전신 증상에 대해서 의사들이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또 단순 어지럼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돌지는 않는데 멍한 느낌이나 붕뜬 느낌, 그다음 허공을 걷는 듯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심리적인 원인이나 그 전정 신경계에 비급성기적인 질환을 시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한번 구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지럼증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이제 원인도 다른 것 같은데요. 결국은 환자가 병원에 가서 나의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제 병원에서도 환자분들한테 미리 좀 설문지 같은 거를 준비를 한달지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좁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분들도 잘 준비되어 있지가 않으면 어렵게 찾은 진료실에서 대부분 이제 횡설수설 하시다가 검사 먼저 받으러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이런 증상들이
우선 어떤 느낌인지 표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빙글 도는지 비틀거리는지 힘이 빠지는지 붕 뜬 것 같은지 이런 느낌을 표현해 주시는 게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증상이 처음 생긴 증상인지 아니면 이전에도 생겼던 것이고 반복됐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어지럼증이 생기는지도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웠다 일어나거나 고개를 돌렸을 때 생기는지 또 좋아질 때는 어떤 상황에서 좀 편해지는지 가만히 있을 때 좀 편해지는 상황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동반 증상도 중요한데요. 청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이명이 같이 동반이 된다거나 아니면 말이 어눌하지거나 얼굴 감각에 변화가 생기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병이 있거나 복용하는 약물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진료실을 찾으시면 하고 싶은 말을 못 해가지고 좀 후회가 남는 일은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그 여러 가지 질환 중에 특히 빈도수가 높은 그 질환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통계들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최근에 2020년에 분당 서울대병원 김지수 교수님이 발표하신 자료에 따르면 연령별로 좀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편두통성 어지럼증이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65세 미만 성인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어지럼증과 이석증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석증이 가장 많은 걸로 좀 나타나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석증이 통계마다 다르지만 네. 대부분 30-40% 이상으로 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석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이석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몸의 회전이나 방향이나 속도 같은 정보들을 만들어서 머리로 전달하는 말초 전정기관은 양쪽으로 앞쪽, 가쪽, 뒤쪽에 방구리관과 남영란과 구역란이라고 하는 이석기관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센서들인데 이게 방구리관 같은 경우에는요 서로 90도로 꺾여 있어가지고 이 안에는 내림프액이라는 물로 차 있거든요. 이 머리가 회전하는 경우에 관성에 의해서 물이 움직이면서 3차원적인 회전 정보를 만들어내고요. 마치 핸드폰 자이로스코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돌주머니인데요. 방구리관 앞에 위치하는 난영낭과 구역낭 안에는 물과 무게가 비슷한 젤라틴 성분 위에 비중이 높고 무거운 탄산 칼슘 성분의 돌덩어리인 이석이 올려 있습니다. 이 돌덩어리들이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서 주로 선형 중력 변화인 몸의 기울기 정보들을 뇌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가끔 여기서 돌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빠진 돌들이 뒤쪽에 방구리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적은 양의 돌들은 좀 모호하거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큰 돌덩어리들은 방구리관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이 움직일 때 같이 떼굴 구르게 되면 평상시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던 물의 흐름과 다르게 큰 회전 자극이 만들어지면서 이때 빙빙 돌듯이 어지럼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지럼증을 이석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석증이 생기는 주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석이 탈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대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이유는 없지만 연세 드신 분들께 좀 서운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연령별 원인에서도 나왔듯이 나이를 먹을수록 빈도가 좀 올라가는 평양이고요. 그다음에 중년 여성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노화와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에게서도 좀 발생을 많이 한다는 보고가 있고요. 젊은 사람에게서도 흔치는 않지만 생기긴 생깁니다. 침상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교통사고처럼 뇌에 물리적인 충돌이 생기는 경우 그다음에 메니에르나 전정신경염처럼 2차적인 뇌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이석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게 그 순간에는 정말 힘들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이유가 귀로부터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귀로 생긴 어지럼증은 특별히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한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낙상이나 2차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실제로 머리 쪽에 문제가 있는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구분되는 방법들이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료를 보다 보면요. 그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비특이적이고 복잡한 어지럼증을 말씀을 하시면서도 간단하게 이석증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너무나 쉽게 이석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도 이게 심각한 뇌경색이나 이런 걸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너무 오래 끌거나 이게 심각한 문제를 묵혀두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를 만나서 진료를 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단이 그래서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석증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병력 청취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비인후과에서는 눈을 보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평형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고정된 시야를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영화를 볼 때 흔들리는 화면을 계속 보다 보면 정상인 분들도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든 조금씩 계속 움직이기 마련인데요. 그 정보를 귀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눈의 근육에게 이게 화면이 흔들리지 않게끔 일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근데 평형 기능이 떨어지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기능이 떨어지거나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면 병적인 안구 운동을 보이게 되는데, 특히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움직일 때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발생을 하면서 특별한 눈의 움직임을 나타나거든요. 그 눈의 움직임을 보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비디오 안진 검사라고 그래가지고요. 카메라가 달린 고글을 쓰게 되면 아주 미세한 눈동자 움직임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석증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치료는 집 나간 이석을 원위치 시키면 되는데요. 방구리관 안에 있는 이석은 무거워서 그 바닥으로 가라앉는 특성이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방구리관의 해부학적인 위치나 모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몸과 머리를 돌려가면서 이석을 원위치로 돌아가게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대개 한두 번 치료로 높게는 한 80% 정도까지 완치율을 보이고 있는 질환이라서요. 환자분들도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치료 한 일주일 간격으로 한두 번 정도 확인을 하고 치료를 종료를 하는 편입니다. 약으로는 가능할까요? 약은 이석을 움직이게끔 하는 역할은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공적인 치료 후에도 흔들거리는 잔존 어지럼증이 남아있는 경우나 예민하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지럼이 그 큰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그 불안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불안장애는 자체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물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또 보면 이석증으로 집에서는 어지러워서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만 찾으면 괜찮고 또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석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너무 심하면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계시다가 증상이 좀 편해지시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진료를 보다 보면 이건 이석증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검사실에서는 정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 말씀 듣다 보면 어지럽지 않은 쪽으로 가만히 누워 계시다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정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스스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 또 집에 가서 어지럼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핸드폰이 잘 발달돼 있잖아요. 카메라도 성능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에만 가면 어지러우신 분들은 초점을 잘 맞춰가지고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 있을 때 눈을 잘 동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진료실에 방문을 하시면 더 진료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치료를 받았는데도 계속 어지럼증이 남아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로는 정말 치료가 잘 된 후에 큰 이석들은 원위치로 잘 돌아갔지만
아주 작은 일부 이석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부스럼 이석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 되진 않지만 움직일 때 좀 뭔가 찜찜하거나 흔들거리는 느낌이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냥 위축되지 마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면 뇌가 기능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서서히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석이 남아있는데 미처 발견이 안 됐다거나 전정신경염이나 메니에르, 전정편두통 같은 동반 질환이 있는데 확인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남은 질환을 잘 치료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진단 내리는 선생님의 경험이나 숙련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치료 후에도 불안 때문에 어지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어지럼증으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면 어지럼증을 느끼는 뇌의 신경 회로가 예민해지면서 붕 떠 있거나 머리가 막지 않거나 쓰러질 것 같은 아찔한 느낌들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3개월 이상 또 지속이 되면 만성 주관적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다른 진단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의사들이 더 세심하게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진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환자분들께서도 믿을 만한 병원과 그 경험 있는 선생님들에게 치료를 받게 되면 믿고 자신감 있게 생활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끔 어지러울 때 속이 메스껍고 불편하다고 느껴져서 이게 뭐 소화기관의 문제인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석증일 때 왜 속에 메스꺼움이 같이 동반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어지럼증이 발생을 하면 속이 메스껍고 뒤집어지는 이런 불편감으로 내과 먼저 방문을 하고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앞서 말씀드린 평형기능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 있는데 이 신경의 핵들이 우리 위장관 운동을 조절을 하는 자율신경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특정 상황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호흡, 맥박, 혈압, 소화운동 등을 조절을 합니다. 전정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되면 교감신경이 억제되고 이로 인해서 위장관 불편감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어지럼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위장관 불편감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지럼증 치료 후에 뭐 재발률이 높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건 어떤가요? 요즘은 치료 후에 고개 움직임에 대해서 엄격하게 자세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격한 운동이나 급작스러운 고개 돌림, 어지러운 방향으로 눕지 않게끔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네. 통계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1년 내로 30%, 5년 내로 50%가 재발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석증은 다른 말로는 양성, 돌발, 체위성, 현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풀어서 말하면 움직이면서 갑자기 도는 증상이 생깁니다만 양성, 잘 낫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환자분들께서는 재발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하시기보다는 잘 치료가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한번 탈락하면 그 뒤에도 또 떨어질 확률이 높은가 보네요. 그럼 혹시 사전에 이석증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 원인이 명확하면 재발하지 않게 조절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는 알려진 바가 없어서요. 다만 이제 노령으로 갈수록 또 중년 여성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걸로 봐서 골밀도나 여성 호르몬, 비타민 D 수치와 이석증에 관한 연구가 좀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는 이게 관계가 있다고 요즘에는 밝혀졌거든요. 따라서 자주 재발하시는 노령 환자들이나 폐경기 환자분들께서는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으신다거나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을 섭취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30분 정도 해를 보면서 걷는 산책 같은 것들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검사를 해서 비타민 D 수치가 낮으신 분들은 영양제나 주사로 좀 보충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오늘 과장님 말씀 듣고 좀 안심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지럼은 하나의 단편적인 이유로 오기보다는 다양한 원인들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가장 흔한 귀로부터 시작을 해서 머리나
전신 상태, 심리적인 요인까지 잘 파악을 해야 성공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원인들을 고려를 해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료기관을 방문을 하셔서 전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신다면 환자분들이 크게 불안해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진만 과장과 함께 어지럼증과 이석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내 꼭꼭 닫아뒀던 창문을 활짝 열고 봄맞이 대청소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네, 청소를 하고 나면 기분도 상쾌해지고요. 청소는 운동 못지않게 또 칼로리 소모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네. 빗자루와 걸레로 30분 동안 바닥 청소를 하면 러닝머신을 15분 이용한 것과 같은 칼로리 소모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창문을 1시간 동안 닦으면요, 팔굽혀펴기 40회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칼로리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운동한다 생각하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주현미 씨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어지럼증과 이석증이었습니다. 더 알고 싶거나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닥터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